언제적 이야기인데요? 아? 언제적 이야기인데요? 아이고, 우리 범이 안 샀나? 7,000짜리는 저거보다 작지. 뭐가 작아? 7,000짜리는 살 데가 없어, 살 데가. 나 시끄럽다, 보자. 이거 맞나? 맞는지 만들지, 울산가가 샀는지 말든지. 이거 맞다. 이거 맞다. 9,000원짜리라, 9,000원. 우리 7,000원 안 줬나구나. 아니니까. 건물 사고, 그날 우리 이거 말이죠. 해집 할매하고 막, 억순 이거 하늘 향기 세 개가 내내 사고. 뭐 사고, 나다 있나? 나 사고. 건물 사고. 건물 사고. 건물 사고. 하여튼. 나 사고 막, 하여 사다. 하여튼, 그게 9,000원짜리 맞아요. 하여 사고, 이거 7,000원. 이거 맞지, 요만한데. 7,000짜리 그거 갖고 와볼까요? 작아요. 아? 7,000짜리는 작아. 그거 지금 던지는 거 가보면 안 되나? 김민희 거. 우리 강 가봐라. 7,000짜리인가? 아니던가? 7,000원 줬는데 그거 자체가 웃긴 거야. 그 큰 거를요. 맞아, 맞아. 금방 또 올리나? 얼마만? 올린 게 아니라, 이거는 가격 안 바꾸고 판 지가 왜 3년째 가격 안 바꾸고 팔고 있어? 아? 파는 가격은 그대로라. 내 크기별로. 아. 근데 왜 아직 왜 주저앉았어요? 다리가 따가워. 지금 발바닥 따가워. 다리는 왜 다쳤는데요? 머리가 아프니 다리를 내려와가지고. 저려서 그래요? 이거가 그거 같나? 그럼 8,000원짜리가? 아닙니다. 아닌데 8,000원짜리 아닌데 9,000원짜리 맞는데? 7,000원에 이거 샀다. 7,000원에 이거 샀다. 그래, 많아. 이제 7,000원에 준 적이 없어. 착각하는 거 아니라 아줌 애들이. 이거 봐라. 고무줄 사고. 이거 7,000원에서 이 아줌 하나 사고. 저 곰 하나 사고. 내 사고. 그래. 이거 사고 아니다. 저 이 할매 노란 수된 양지기 사고. 고무줄 사고. 낯설 신하세니까 2,000원짜리 2,000원. 낯설 신하가 니나석 사고. 그날 우리가 돈을 내가 저제 만원 주고 8,000원씩 돈아 주고 세나 샀거든. 나 그날 우리 한 배가리 사는 날이다. 사는 날이야. 그럼 마누라도 왔었다 이 말인데. 그래, 누구 마누라 데리고 그럼, 왔다. 그럼 보모 맞는데. 딸내미도 데리고 오고. 왜 아줌이 마음대로 7,000원으로 가격을 왜 매겼는데? 내가 왜 나한테 안 들어? 내가 항상 9,000원에 팔던 물건인데 왜 지금 같이 계산되는 건 모르겠다. 막 줬다 막 그래 주고 안 보고. 그래. 큰 거는 네. 돈이 많이 들어. 아, 그래 큰 거는 우리 너무 크다고 아이고. 큰 거는 5,000원 줄라 해가. 너무 크다고 이거 샀다니까. 돈 줄어서 돈. 돈사가 돈 벌어. 뭐 빗자리도 없고도 우리 빗자리도 하나 사고 보통부터 사나 이거 왔을 때. 뭐 지금 하지 마. 뭐 7,000원 달라고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. 대파 한다 내가 대파. 빗자리도 하나 사고 영화 뭐 온 김에 어떨지 사라. 우리 수질한 거 다 사라. 아니 아저씨가 저 아버지 가면 더 비싸지 파고. 아버지? 저 돈만 헐게 하나 안 주나? 돈 예. 어. 어떤 거요? 저 고기 주는 돈만. 고기 주는 돈만. 어. 아마 눈이 있는 거. 예? 아마 눈이 있는 거. 누렁이는 화장은 우리도 좀 줘야지. 아니, 아니, 아니. 나는 도매 얼마고 도매 하나 줘봐. 비싸면 안 산다. 이제 뭐 비싸게 파노. 저 할매가 우리 7,000원에 다 샀다 쿠는데 뭐로 또? 8,000원인데. 8,000원 줄대. 그럼 대모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대모하나 이래가 나 이런 돈이 있나 언제까지 대모하고 있으려고 해봐 너희들 쉬고 있대. 그래 이거 쉬고 있는 거다. 이거 얼만데 이거 요거는 만원 걸어 만원 샀잖아. 아 이거 만원 주지 뭐가 만원 샀지 안돼 만원 좀 만원 좀 안 팔아 만원 좀 만원에 돈매가 지금 아니 내가 볼 때는 관광지 갈 수 있는 체력이 아니니까 뭐가 내가 자리 하나 볼 때는 펄펄 날아다녔는데 지금 다리가 아파 내가 이래 앉아 한 개 살 때면 이 짓하고 다니가 지금 한 개 사면서 아빠 좀 맛있어 하나 그래 그때 우리 그래 샀다 이제 사실 그래 아직 여기서는 뭐 시원하다고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. 아줌이 뭐 한다고 왜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소리를 그렇게 계실래요? 누가? 아줌이. 원래 아줌이 감지되는 아줌이. 원래 이 동네에서 성질 좀 있는 아줌이에요. 성질을 내가
왔습니다. 나는 마이크가 필요 없이 사는 사람이야. 어, 목소리가 좀 큰 편이에요 그냥.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사람이 큰 편. 예, 소리만 크지 그래 얼굴에서 보면 아기는 없어 사람이. 아, 니 것도 있는 사람. 예, 아기는 없어. 니 것도 있는 사람. 발바닥도 따갑고 네, 다리도 따갑고 내가 지금 몸이 불편하니까지 짜증이 나서 그렇지 뭐 맞지요? 근데 그거는 왕고 틀어놨네. 아줌매들 사진 찍어주는 거예요. 어디 KBS 가요 MBC가? 네 그런데 올릴 거예요. 나중에 아? 나중에 TV에서 봐요 아줌매 나옵니다. 이 아줌매는 걸어다니는 병동이다.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따갑고 엄살이 네. 90% 엄살이 90% 그게 미쳤나? 어? 맞았다. 아이고, 어. 어촌마을 어기에 서서 마을의 평안함을 기원하는 진또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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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미없다가